준비한 주제는 이제 미래에 수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살게 될까, 그런 제 직업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수학자라는 사람들이 앞으로 수학을 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수학의 여러 가지, 그 수학자가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히 수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증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얘기하시면 뭐 중학교 때, 난 고등학교 때 수학이 너무 싫어서 그 후로는 본 적도 없어,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증명이라는 게 정말 사실 오래된 거고 인류 역사에 정말 그 인류 문명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명이 시작된 것은 유클리드 원론에서 나오는 그 기원전 300년 때부터 우리가 증명이 시작됐고, 이게 교과서로 쓰이면서 수학이 현재 모습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증명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공통으로 약속하는 아주 작은 것들, 예를 들면 정의라고 해서 점이 뭐다, 선이 뭐다, 평면이 뭐다, 이런 걸 약속한 거.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이거는 맞는 거라고 믿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뭐 두 점이 있으면 두 점 사이를 선으로 그을 수 있다. 뭐 두 점이 있으면 그거를 뭐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하는 뭐 원을 그릴 수 있다. 이런 것들 다섯 개가 있었어요. 원론에는 이렇게 모두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리라고 하는데요. 이건 증명하지 말자, 이거는 맞는 걸라고 하자라는 것이 이제 공리고요. 그럼 증명은 뭐냐? 완벽하게 논리적인 과정으로 정의하고 공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맞다는 걸 찾으면 그게 증명인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는 수학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의가 있고 공리가 있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100%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유도를 해서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걸 이제 진짜 증명이라고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독일의 수학자였던 힐베르트는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 할 때 점, 선, 면 같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을 점 대신에 탁자, 선 대신에 의자, 평면 대신에 맥주잔 이렇게 부르더라도 다 수학이 돼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점이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선이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그림, 면이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그림, 이런 그림하고 상관없이 다 논리적인 과정으로 다 설명이 돼야 된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증명이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엄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제가 이 말을 고등학생 때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잡지를 보는데 그 잡지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만화도 있거든요. 로직 코믹스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 내용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수학자였던 1920년대 때 얘기 같은데요. 10년대 얘기네요. 모든 걸 정확하게 한번 엄밀하게 증명해보자, 이런 시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했냐, 화이트헤드하고 러셀하고 두 분이 한 게 뭐냐, 정말 수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자, 그래서 한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그 과정 중에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증명해요. 근데 그걸 하는데 거기까지 페이지가 360페이지를 썼어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하는 데까지. 왜냐? 1이 뭐지? 1이 뭐지? 더하기가 뭐지? 뭐 같다는 게 뭐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하자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런 만화에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죠.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옆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드디어 고약한 문제를 해결했어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냐, 수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이분들이 한 1 더하기 2라는 증명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정말 이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오류가 하나도 없는 수학을 하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수학자가
내 증명을 읽고 중간 과정을 다 채워서 검증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증명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확 뭐 훈련 받은 좀 프로페셔널 수학자가 아, 내 증명을 읽고 아 이거 맞네라고 얘기해주면 증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을 다 쓰라고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과연 모든 증명을 다 읽고 확인할 수 있는 걸까 의문이 있잖아요. 만약에 증명이 너무너무 길고 너무 복잡해서 내가 읽는데 한 100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이거 증명일까 아닐까 고민되잖아요. 자,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수학자들은 해결하고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서 처음으로 예를 들 문제가 케플러의 문제라고 있습니다. 그 천문학자 케플러 맞고요. 이 사람이 1611년에 만든 문제인데 여러분들 모두 답을 알고 계세요. 똑같은 크기의 공을 최대한 많이 빽빽하게 쌓으려고 하면 어떤 모양으로 쌓아야 되겠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 가보면 다 저런 식으로 쌓아서 물건을 팔거든요. 저렇게 하면 최대로 많이 쌓는 거겠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동안 미해결 문제였어요. 한참 동안. 그래서 이렇게 쌓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그럼 몇 프로가 채워진 거니라고 계산을 해보면 74%가 나와요. 그래서 질문이 이거보다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1611년도에 나온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수학자죠. 가우스. 이 사람도 이 문제에 도전을 했는데 해보니까 아 자기는 일반적인 건 못 풀겠지만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치된 경우에는 이게 최적이다. 그 이제 1800몇 년에 증명이 됐죠. 근데 제가 근데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게 미해결 문제였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번 강연 시리즈 다른 강연자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미해결 문제였다고요? 그렇게 이게 언제 풀렸냐면 아직 최근에 풀렸어요. 정말 최근에 풀렸고요. 그 전에 1900년에 힐베르트가 아주 유명한 23개의 수학계의 유명한 문제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18번째 문제로 적혀 있었어요. 이 문제가.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죠. 여기 지금 아직 안 풀린 문제도 많지만 이거는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 1998년에 헤일스라는 분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고요. 옆에 사진에 있는 분. 실제로 공을 쌓아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이분이 98년도에 이걸 해결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쓰고 저널에 보냈죠. 검증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좋은 저널에 보냈어요. Annals of Math라고 해서 수학계 아주 최고 저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12명이나 붙어가지고 4년 동안이나 이 논문을 검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 워크숍도 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분들의 결론이 아 증명의 99%는 맞는 것 같은데 100% 검토는 못하겠다. 진짜로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05년에 출판은 됐는데 실어줬어요. 실어줬는데 정말 100% 맞는지 모르겠고 아마도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실렸어요. 수학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수학에서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지 대충 맞다 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분이 증명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경우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250쪽이나 썼어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읽는 부분이니까 괜찮아요. 12명이 붙으면 250쪽 정도는 검토가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컴퓨터로 그걸 다 해결했어요. 컴퓨터 코드를 5만 줄을 짜가지고 해결해가지고 데이터하고 결과물을 했더니 3기가짜리 파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 그럼 사람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일일이 다 검토해가지고 확인해야 될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돌아갔을까 모르잖아요. 그죠? 계산 같은 게 정확 하나라도 틀린 게 없었을까. 그래서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100% 검토는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리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증명했는데 남들이 안 믿어주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슈퍼컴퓨터가 이 영화 보셨어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크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있는데 영화로 나왔거든요. 거기 이제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사람이 컴퓨터한테 질문을 했어요. The answer to ultimate question of life, the universe, and everything is 그러니까 삶과 우주와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정말 대답은 뭐냐 이렇게 컴퓨터한테 질문해서 컴퓨터가 750만 년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답이 40이라고 컴퓨터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42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뭐냐고 왜 40이지? 42가 왜 답이야? 750만 년이나 기다렸는데 영화에서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수학자들이 전혀 이 중간 과정을 이해 못하고 해보니까 맞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한 건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인간이 논문을 읽고 검토해 주는 게 좀 한계가 있구나 실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맞게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99%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이 논문은 증명을 컴퓨터가 읽고 검증해서 맞다고 확인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자 그래서 플라이스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증명을 100% 컴퓨터가 다 읽고 이거 맞는 증명이다 읽어주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게 해보자. 그런 프로젝트를 2003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그런 전공도 아니었는데 남들이 안 믿어주니까 난 이제부터 이걸 하겠다 이렇게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14년, 11년 동안 노력해서 2014년에 드디어 모든 과정을 100% 컴퓨터가 읽고 이건 맞다. 맞다는 게 뭐냐면 공리하고 정의에서부터 정확하게 유도돼서 다 나온다.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성공했고 심지어 이제 2017년 올해에 그 논문이 나왔어요. 공저자가 21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케플러 추측의 형식 증명, 포멀 프루프라고 해서 형식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가 진짜 한 줄 한 줄 다 검증을 마친 증명을 형식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람이 더 이상 이건 틀렸을 거야라 틀렸을지도 몰라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죠? 정말 컴퓨터가 읽고 증명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1611년에 케플러 문제는 드디어 이제 풀린 거다. 확실하게 풀린 거다라는 걸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위키피디아, 인터넷 위키백과 같은 것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팀 가월스라는 캠브리지 대 교수님인데 수학 연구도 수많은 수학자들이 동시에 도전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안 풀린 문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2009년 1월에 자기 블로그에서 이런 거 한번 실험을 해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필드메달 받으신 98년도 필드메달 수상자예요. 그래서 1번 문제로 다룬 것이 이제 뭐 헤일스 주의 정리라고 하는 뭐 그런 정리가 있는데요. 그것의 어떤 다른 버전,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증명을 찾아보자 이런 문제를 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건데 6주 만에 목적이 달성돼 버렸어요.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질문을 보고 블로그 댓글로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규칙이 자기 집에 가서 따로 생각하기 없기, 같이 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논문을 씁니다. 근데 참여 저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냥 논문 저자 이름을 폴리메스라고 했어요. 폴리메스. 저자 이름 폴리메스 이렇게 하고 Annals of Math라고 아까 그 수학계 제일 좋은 잡지 거기에 이렇게 논문이 실렸어요.
6주 만에 이런 어려운 문제도 금방 할 수 있더라. 수학자들이 힘을 합치니까. 그래서 그 후에도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12개가 현재까지 됐고 그중에 3개는 해결돼서 논문이 실제로 작성이 됐어요. 컴퓨터가 했다면 과연 100% 믿을 거냐? 그런 질문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있어요. 울프람알파.com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적분 문제 딱 치잖아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 제곱 적분해봐! 하면 답이 탁 뛰어나와요. 심지어 여러분이 숙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교수님이 혼나시겠죠? 왜 이 답이 이건지 중간 과정 왜 안 썼어? 하면 혼날 거 아니에요. 여기 중간 과정도 보여줍니다. 클릭하면 중간 과정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치안을 이렇게 해라. 그럼 이게 나와요. 그래서 컴퓨터가 가요. 과정까지 다 알려줘요. 어떤 쉬운 문제들은. 그래서 100% 믿냐? 답만 보여주면 사실 저희 믿기 힘들잖아요. 중간 과정을 다 해준다. 이런 상황까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진짜 이렇게 한들 우리가 또 그러면 사람이 이 중간 과정 왜 되는지 이해 못하면 또 믿을 수 없겠죠. 실제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요. 어떤 일화였냐면 물리학자인 사람인데 칸델라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물리에 뭐 끈이론 같은 거 막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참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나 합니다. 이거 개수랑 이거 개수랑 똑같다. 수학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버클리에 있는 MSRI라는 수학연구소가 있는데 수학자들하고 물리학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정말 그럴까? 그래서 그 학회 워크숍에 모인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봤더니 답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다 아 그거 봐서 물리학자들도 엉터리야. 엄밀하지 않은 수학하니까 답이 틀리게 나오잖아. 그렇게 하고 막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돌아가서 자기도 계산한 거 다시 보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이론에 의하면 맞는 증명인데 근데 수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엄밀하지 않은 거라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몇 달 후 노르웨이에 돌아간 그분들이 자기 프로그램 검토했더니 아 우리 버그가 있었어. 버그가 있고 너네 계산이 원래 맞았어.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로 뭔가 하면 남들 한 거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쉽고 한데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 짜다 보면 자꾸 버그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100% 믿을 수 있을까 고민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나올 것 같아요. 미래에 추측이나 증명이나 검증이나 다 컴퓨터가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수학을 할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모양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